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박 친이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집단으로부터,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라고 나서는 쪽은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 이후에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사회는 지금까지 지배 관계를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르게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요약이 일단 될 텐데요. 그걸 약 약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무엇을 배제해야 한다가 아니라, 배제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플러스로, 쌓아가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할 때좀 더, 구체화 될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라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제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구, 명제가 되겠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아니면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육신이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과정을 통해서 가진 것이 워낙 없어서, 밑천이 없어서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일단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약자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계층, 모든 지역, 모든 집단,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최대한 고른 향유, 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정치 지향으로 볼 때, 뭐, 보수다, 진보다. 가령 남성이다, 여성이다. 젊은이다, 늙은이다. 동쪽 사람이다, 서쪽 사람이다. 뭐, 가령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뭐, 물론 제주, 또는 더 북쪽. 이 지역별 차별, 이거 물론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대선 전에 이미 대선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대선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아젠다가 있죠. 헌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아, 물론 이제 두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놓고 볼 때에 개헌을 그 이전에 이룬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1987년 체제가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전두환의 방편적 임시 변통적인 항복으로 해서 잠정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형식적 민주체제,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죠. 그 점에서 개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 개헌의 문제는 개헌이라고, 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깃털, 골격, 뼈대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중요한 공약 사항이 되긴 하겠죠. 여기서 우리 헌법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죠. 지금 헌법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상정할 때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할 때 최소한의 선언적인 또는 형식적인 또는 최소한의 절차 상의 정당성은 갖추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가령 세계 어떤 나라의 이 체제를 놓고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헌법이 1987년 판 대한민국 헌법이 아주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전반적인 축으로 삼는 자본주의 질서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사회 시스템, 국가를 그려낸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로 봤을 때 지금 우리로서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뾰족하게 어떤 대안적인 새로운 체제를 바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모색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헌법이란 현행 헌법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훼손하고 악용하고 이용해서 사적인 또는 아주 소수 집단의 부당한 이익, 권리를 점유하고자 한 집단의 문제였던 것이죠. 가령 지금의 법 체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명, 박근혜, 최순실 같은 이 농단 세력의 행태가 근절되기만 하더라도 아주 좁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 각 기관의 권리, 권한, 의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더라도 더 좁게 말해서 가령 낙하산 인사 같은 더 좁게 말해서 부패, 부정이 일소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GNP 증대 효과나 전체 시민, 국민 생원의 행복지수가 여러 계산 방법이 있겠지만 대체로 20% 이상은 올라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헌법이나 법질서가 제도가 시스템이 그 형식과 절차 체계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작동하는 건 양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 법과 규정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주체의 힘, 의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도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그것을 작동시키는 인간의 주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어떤 제도인지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있게 마련이고 어딘가 비뚤어지는 모서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부당함을 배제하는 최소한의 틀인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물론 짜여져야 하지만 그것을 굴리는 인간들의 의지, 태도, 자세가 올바를 때에만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이 아주 악랄한 부당한 독재 편법 정치에 비했을 때 물론 크게 봐서 군부 세력의 연장이긴 했지만 노태우 7년은 그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5년 또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의 5년은 그보다 좀 더 달랐습니다. 여기서 달랐다 하는 것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자라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화평사회, 자유평등, 복리가 바람직할 정도로 충족되는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를 보장하는 그런 법체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대통령을 옹위하거나 보조하는 집권 세력이 어떤 집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사실상 조금씩 달라져 왔던 겁니다. 말하자면 대체로 10년, 15년의 발전을 누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9년 정상적으로 일단 끝마쳤다면 10년이 되겠지만 그 10년 다시 퇴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헌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최순실이가 문제지
노무현, 김대중, 노태우, 조금 더 올라가서 김영삼의 문민정부까지 크게 봤을 때 이 20년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정치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적인 자세가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하여튼 이제 헌법을 고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물론 87년 체제가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보다 성숙한 깨어 있고 또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형성하고 그것을 실천할 공동의 의지를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이미 달라져버린 한 단계 높아져버린 이 문명 상황에 맞게 우리 헌법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돼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논의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의 중심 관심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어떤 세력이 집권 세력이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1월, 12월에서 지금 2017년 1월에 이르기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현재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이 직접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동과 자본의 기본 관계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요. 또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의 무리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부패를 끊임없이 자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을 긴 세월 동안 속여가면서 억누르고 뺏어갈 수는 사실은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새로운 문명 상황은 자본주의 또는 의회 대의주의, 더 좁게 말하면 정당 중심의 이 정치 과정, 이 피할 수 없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상, 추세상, 그걸 뭐 강하게 말하면 본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태상 있게 마련인 이 불완전성, 이 빈 곳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이 하자, 일종의 병폐 현상, 뭔가 모자라는 것, 이런 거는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것을 최대한 메꿔나가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기도 하겠고 다음번 대통령 때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진전돼야 할 헌법 개정으로 연결되긴 합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가 어떻게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한다, 복리, 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시행돼야 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 지향을 보이는 사람 또는 그 집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돼야 하느냐 해서 일정한 정도는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명박근혜의 이 부패 비리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은 뭐 이게 꼭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죠. 크게 봅시다. 좀 더 너그럽게 볼 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시대 22년이죠. 그 시대에 적어도 이명박근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폭압적인 제왕적 권력 행사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점에서 적어도 헌법과 법률, 각종의 규정, 그리고 그것들을 밑받치는 자연법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서, 정당성,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약간 옆으로 갔을 때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도덕, 이거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권력이라면 사실은 헌법 질서가 제왕적인 중앙 집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고르게 잘 사는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최대한 공평하게 화합하면서 평등에 가깝도록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럼 그게 가령 어떤 겁니까? 가령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자신이 분명히 물론 반성해야 합니다만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성립합니다. 우선 이명박근혜 최순실까지를 포함하는 우리가 뽑아놓은 것은 박근혜였지만 사실상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근혜 최순실이 농간을 부리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물론 거기에 비열한 술수, 술책이 있었고 속임수가 있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이 물론 있었죠. 엄밀히 따지면 정상적으로 꼭 당선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박근혜의 경우는 그렇고 최순실은 물론 더욱 그렇죠. 그 점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같은 사람을 결국 최순실의 아바타에 불과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유권자입니다. 더 좁게 그 집단으로 놓고 보면 국가 관도, 헌법에 대한 이해도, 사회 작동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관해서도 사실 식견도 자질도 전혀 없는 박근혜이지만 그것을 어쨌건 뽑은 것이 시민이었다. 그걸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넓게 볼 때 이제 그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말할 때 반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극복한다, 지양한다는 것이 되겠지만, 그걸 뒤집었을 때 밝은 면,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걸 우리가 보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여간 여기서요, 아까 이야기로 다시 그 줄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명박근혜 같은 세력이 권력을 잡도록 했다는 점도 있고, 거기에서 그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저 비열한 부패와 비리를 자행해온 세력 집단의 행태를 따라간 면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수 중심의 파당 정치, 지역 이기주의, 지역 배타 지향, 그것을 조성하고 그것을 이용한 정치 행태에 유권자들이 따라간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 속에 지역주의가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박정희와 그 이후 그 권력 계승 집단이 초장한 면이 훨씬 크긴 합니다만, 따라가서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뒤집어서 말할 때에 이명박근혜가 집권하도록 한 우리의 행태를 반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 정신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인 것이고, 우리 자신이 지역적 편견과 배타성을, 경쟁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어울리는, 화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주체적 자세를 제대로 받들어 모셔서 그것을 정치의 구체적 과정에 녹여서 실천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대로 드러내는 쪽을 우리는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봤을 때 제왕적인 전횡을 행사해온 대통령이나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보이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뽑아내야 하겠죠. 그 여기는 그 여기서 이제 제도로 볼 때 제도와 연결된 그러니까 미래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미래의 헌법의 구도로 연결된 그런 정강정책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제왕적 전횡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집단이라야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가령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의 현실적 형태를 우린 대의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좀 더 제도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권력의 분립과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이죠. 즉 행정부가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돌출 권력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부당하게도 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사실상 의용적 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이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인과 집단을 우린 뽑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의 자기 통치입니다. 자치란 이야기입니다. 그 자치의 가장 기본은 이른바 풀뿌린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 급 지역 단위의 자치를 의미합니다. 이건 국가적 단위의 주권의 독립이 아니죠. 적어도 재정과 복리 향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오토노미,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은 뭐냐? 인간 삶의 기본 자산, 기본 미천은 말하자면 경제입니다. 재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중앙과 지역, 서울을 포함한 게 다 지역입니다. 그게 대체로 8대 2 정도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실 민주주의가 되기 이전부터 권력이 다단계가 이루어졌을 때요. 최상층부, 가령 임금, 천자. 뭐 그건 물론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앙권력, 이 가질 재정의 권한은 80까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맹자 같은 사람 이야기하기에는 국부, 인민 모두가 생산하는 재부의 10%를 세라는 것으로 걷습니다. 그것이 가령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각 지역에서 직접 조세를 걷는 그 지방권력 그것이 민이 생산한 재부의 10분의 1을 걷으면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중앙에다가 보내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재부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중앙권력이 운영됐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복잡한 21세기 상황에서는 그걸로 중앙권력이 제 기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분의 1은 심하다고 쳐도 그럼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10분의 1로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앙 8, 지역 2라는 식의 기웃둥거리는
이 재정 구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가령 반반으로 하든지 하다못해 중앙 6, 지역 4 정도까지라도 형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이 재정의 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이 아무리 선거 과정에서는 가령 그 지방정부가 선출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지방 권력이 작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자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재정 구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 바탕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우리의 미래 사회는 대한민국은 바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 간의 불균등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가장 많이 가진 극소수의 집단과 헐벗고 굶주린 가지지 못한 하층의 개인이나 집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 권력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권력이 다음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배타성을 누겨 또는 녹여 없애가고 지역 간의 계층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각인에게 돌아갈 소득의 몫을 가장 넓게 풀어내고 소수의 재벌 총수 같은 소수의 인간 집단이 가지는 부당한 향유의 몫을 줄여나갈 그런 정강정책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 집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한 20년 정도 사실은 넘었습니다만 각 정당이나 정파 간에 이 점에서의 정강정책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나 지금 바른정당, 그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재벌 살찌우기 아닙니까? 재벌에게 아부하기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가령 숫자를 막연하게 이야기할 때요. 재벌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천억대의 부를 개인이나 집안 단위에서 누리는 쪽을 의미합니다. 물론 몇 조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컨대 100억대, 10억대 정도의 차상급이죠. 그러니까 차하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상을 놓고 봤을 때 차하급 이 계층의 편을 실제로 드는 정당입니다. 서민정당? 아닙니다. 노동자 대중정당? 아닙니다. 전체 시민사회를 고르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오기도 했죠. 지금 국민의당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미안하지만 더 아닙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보다 지방 편중성이 더
더 강한 거 아닙니까? 더 높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말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과장해서 말하자면 호남당의 성격이 꽤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전국 정당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정의당이나 같은 말하자면 범좌파정당 이런 쪽을 빼놓고 나면 정강정책이 실제로 다수 시민의 공평한 행복, 향유, 복리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계속 쌓여가면서 앞으로 물론 좀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19대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가령 10억 대 이상만의 아주 넓은 의미에서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 낫다고 해서 그걸 진보라고 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분포는 이제 지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불식이 돼야 하는 것이죠. 청산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 시민의 공평한 복리를 최대한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정당, 그런 뼈대와 그런 구체적 내용을 갖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향을 명백히 보여줌으로 해서 이런 시민의,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땡겨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 그런 개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대로 약간 근접한 정당이 물론 그 자체로만 보면 가령 지금 정의당이 물론 더 나았죠. 그러나 정의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투표 지향으로 볼 때에 집권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더민주당이 좀 더 근접해 있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 언제나 그 비슷하게 있죠. 이제 그만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어떤 집단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어야 하는가가 뭐 결국 테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가 경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이 모든 사회 과정을, 행정을, 정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정치 집단에게 권력을 줘서 대응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진짜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론 읽어내야 하는데요. 지금 가령 문재인, 안철수, 남경필, 이재명, 박원순, 뭐 안희정 등등의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까울 것이냐, 그걸 우린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요거에 관해서 우리 좀 더 따져보기로 합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현재 이야기하는 게 물론 부적절한 점도 있죠. 많은 이제 선거가 석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을 들먹이면서 집단, 정당의 이름까지를 거론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한토막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